제가 비주얼을 포니처 맡아서 회사도 두배 이상 키웠습니다. 대표 이사가 바뀌었지만 그 사람 제 남편이에요. 잘 아시잖아요. 남편이 쓰러져서 제가 돕다가 다시 건강해져서 그냥 물러난 거.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요. 남편 자리 뺏으려고 주가 조작해놓고 덮어씌웠단 소문이 파다합니다. 아니, 다 소문이에요. 아니,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언별을 믿겠습니까? 황 회장님께서 오 대표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입장도 들었고요.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. 회장님, 보령 요양원에 보내놓고 단한 번도 면회를 안 가셨다고요. 저기, 우리 재민이는요? 혼담은 없던 일로 해야죠. 일 때문이 아니라 재민군 다른 여자랑 청첩장 찍은 거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. 아니요. 저는 안 믿어도 우리 재민이는 믿어주셔야죠. 떠나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어요. 대표님은 마지막까지 훌륭한 제 인생의 멘토셨어요.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? 아니요. 정말 대표님께 배운 게 많아요. 믿진 않으시겠지만 전 대표님을 회사 대표로, 멘토로, 어쩌면 예비 시어머님으로 항상 원하고 진심으로 좋아했어요. 그 마음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고요.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지만요. 돌이킬 수 없다. 그 말은 우리 재민이 이제 놔주겠다는 소리야. 네, 여사님. 네, 우리 재민이 청첩장 찍은 여자랑 헤어졌어요. 정말이에요. 네, 여사님. 네, 한 번만 믿어주세요.